집주인의 미납 세금이나 선순위 임대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임차인의 걱정을 끝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면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인데요.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이게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인, 집주인의 미납 세금. 이 두 가지가 선순위 채권으로 들 수 있겠는데, 이걸 미리 알지 못해 가지고 순위가 밀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 사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 채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사실, 그리고 집주인인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구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각각 동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실제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법령을 보니까 제3조의 7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신설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여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1호를 보니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차임은 월세고요.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언제 확정일자 받았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의 월세와 보증금, 만약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이걸 반드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임차인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걸 동의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집주인이 직접 그 정보들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이걸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사실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2호를 보니까 국세징수법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이걸 또 제시해줘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차인에게. 국세징수법은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인 임대인이 나 세금 밀린 거 없어, 다 세금 냈으니까 확인해봐 라는 뜻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미납국세 체납액의 열람,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 그러니까 이 열람은 누가 열람하는 거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임차인이 열람하는 건데 그 열람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 이건 직접
제시한 것과 똑같이 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호나 2호 모두가 기존에는 반드시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동의가 있어야 확정일자 정보, 월세, 보증금 정보 볼 수 있었고, 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도 집주인 동의를 구해야 볼 수 있었는데, 동의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전혀. 근데 이것을 이렇게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정부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입법 예고했었고, 올해 2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제 국회가 그동안 열리지 않아서 이번 3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아직 공포된 건 아닙니다. 오늘이 지금 일요일인데요. 아직까지는 공포가 안 됐고, 이 영상 올라가는 날짜에 공포가 됐을 순 있겠지만, 설사 공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보다 먼저 앞서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건 이제 국세징수법인데요. 작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고, 세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올해 2월 28일 날 개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1,000만 원 이하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 동의를 구해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위험하다면 임대차 계약 자체를 안 할 거니까. 근데 이미 계약 체결하고 나서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돌이키려면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더구나 이건 국세만 해당이 됩니다. 국세징수법이니까. 지방세는 여전히 집주인 동의를 구해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 국세, 거기다가 미납 지방세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임차인분들이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때일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위험은 정말 많이 줄었다.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법이 바뀐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또 있겠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나 공매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 문제, 지금 그림 나오겠지만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집주인의 미납 국세가 만약 나의 보증금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버리면 또 보증금 다 떼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국세기본법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4월 1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전 집주인의 미납 국세 그것만큼만 먼저 배당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은 바로 임대보증금을 주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보완이 됐고요. 당일세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일세가 사실 참 큰 문제였죠. 이 당일세는 나보다 법정기일이 늦어도 먼저 가져갑니다. 순위가 늦은데 먼저 돈을 가져가 버려요. 이것도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4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기일이 늦은 당일세는
임대 보증금보다 순위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임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떼일 그 확률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럼에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직 공포가 안 됐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칙에 나온 대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주임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고요. 집주인이 정보 제시 의무, 그러니까 뭐 선순위 보증금이나 미납 국세, 미납 지방세 알려주는 거, 이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이니까 아직은 시작이 안 됐고요.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사실 우리가 임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뗄 확률이 높은 게 선순위 보증금 문제,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 그 시기 차이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대항력 문제는 법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법을 바꾼 게 아니고요. 그 보완은 이제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보완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 특약사항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큰 글씨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특약사항에다가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말하죠.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0시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주인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임차인의 대항력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만약에 임대인이 위반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겠죠. 이렇게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 양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특약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만약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전세 월세 계약서 그걸로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적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양식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양식이라면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분의 국세나 지방세 완납 여부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